비밀 데이트를 즐기는 현장까지 잠시 와이디언의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방 맞고 찍으신 거예요? 진짜요? 그럼 돼요. 네, 찍어주세요. 오늘 와이드 카메라에 제대로 찍힌 남자 정용환 씨와의 데이트 함께 하시죠? 네, MNET 와이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환입니다. 음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인기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CNBLUE, 이번에 광고계까지 접수했습니다. 말끔한 차림으로 촬영장에 들어선 정용환 씨, 꽤 긴장하는 눈치인데요. 컨셉상 그럴만도 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또 턱시도 입고 촬영을 하는데 여성분들을 위한 제가 어떤 안내를 해주는 젠틀한 남자. 도스코 미녀들 사이에서 최고로 멋진 남자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정용환 씨. 그런데 어째 좀 장난기가 다분해 보이는데요. 분위기 좋은 건 좋은데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멋있을 수 있을까요? 아유,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인정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위주로 계속 네,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멋진 남자의 이미지를 잘 유지하고 있는 정용환 씨. 그런데 안타깝게도 와이드 카메라에서는 뒷모습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살짝 아쉬움을 달래주고서 바로 또 뒷모습을 보이는 까도남 정용환 씨. 헤어스타일에 무척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삭발 해보고 싶으나 쉽게 도전은 못할 것 같고요. 또 머리를 되게 기르고 싶은데 제가 또 그걸 또 참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의 정진이가 또 머리가 길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요. 네. 오늘은 미녀 모델과 촬영 중인 정용환 씨가 멤버들의 부러움을 살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녀 옆에 서기 위해선 이런 고통도 따른다는 사실 멤버들이 알까요? 결국 달리기는 포기, 그래도 오케이 사인 받아냈습니다. 늘씬한 모델들과 계속되는 촬영, CNBLUE 멤버들이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동생들은 오늘 제가 또 모델분들은 촬영한지 몰라요. 나도 혼자 찍고 싶다. 나도 따로 찍고 싶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가장 반발이 클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팀에서 제일 키 큰 친구. 이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원 성취했습니다. 늘씬한 모델들을 뒤로하고 멋있게 광고에 등장한 CNBLUE 멤버들. 역시 함께할 때 더 멋진 남자들입니다. NMI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또 좋은 광고를 촬영하러 왔는데 찾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헤이유 활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음악하는 CNBLUE의 정용화 그리고 CNBLUE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 하나만으로도 설레게 하는 남자 정용환 씨와의 데이트였습니다.